보세요. 요거는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요걸 제가 이렇게 잘라낼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A플랫 메이저 7이에요. 그러면 3분부터 시작하는 C 마이너 7 코드 톤을 치게 되면 자, A플랫 메이저 7 코드 톤은요. 라플랫, 도, 미플랫, 솔이에요. 그게 A플랫 메이저 7이에요. 근데 도부터 도, 미, 솔, 시플랫, 도, 미플랫, 솔, 시플랫을 하잖아요. 그러면 A플랫 메이저 7의 텐션 9인 B플랫음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즉, 라플랫, 도, 미플랫, 솔, 시플랫이 돼요. 요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때도 요 폼을 활용하면, 물론 이폼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A플랫 메이저 7은 라플랫 도 미플랫 솔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 B플랫까지 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A플랫 메이저 7이고 여기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C 마이너 7 코드 톤이에요. 즉 결과적으로 A플랫 메이저 7에서 3부터 시작하는 마이너 7 코드 톤은 A플랫 메이저 7의 텐션 9이 포함이 된 거예요. 즉, 요 마지막 B플랫 음이 텐션 9이에요. 나머지 라플랫 도, 미플랫 솔은 A플랫 메이저 7이고. 그러니까 A플랫 메이저 7을 코드가 나왔을 때 뭐를 연주해요? C 마이너 7을 연주하는 거죠. 그러면 3, 5, 7, 텐션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게 보이싱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실제 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 얘기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 세븐 요폼 가지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A 플랫 메이저 세븐 짠. 그러면 여기 도미 플랫 솔시 플랫 따라르라르 달바리바라. 찰리 파커 라인. 미플랫 솔 시플랫 다시 라플랫 따라르바라 다바리바라.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이거. 모든 메이저 세븐은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은 그냥 딱 메이저 세븐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메이저 세븐의 또 다른 발견. 미솔시 얘는 지금 C 메이저 세븐의 코드 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텐션 9까지 포함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미솔시 레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딱 3음인 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텐션 9까지는 얘는 미솔시래요. 얘는 E마이너7이에요. 당연히 대리코드 관계도 되죠. 네. 그런데 C마이너7의 대리코드는 E마이너7만 있는 게 아니라 A마이너7도 있죠. 그러니까 대리코드 관계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지만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 C 메이저 7의 3음인 미부터 시작해서 마이너 7 이렇게 외우는 게더 좋죠. 즉 메이저 7은 그 메이저 7의 3음부터 시작한 마이너 7 이렇게 외우는 게더 편하죠. 대리코드라고 하면은 이게 한 번에 빡안 들어오잖아요. B플랫 메이저 7의 대리코드 그럼 한 번에 빡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럴 때 B플랫 메이저 7의 3음인 레부터 시작한 D마이너7 이렇게 외우면은 훨씬 더 쉽죠. C메이저 키가 1도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C메이저 스케일인 거고 1도 균형인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1도나 4도냐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편적으로 메이저 7 코드가 하나가 딱 나왔을 때 어차피 메이저 7은 크게 그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1도 아니면 4도 둘 중에 하나니까 아이오니안 아니면 리디안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좀뭐 하모닉 메이저 스케일이니 무슨 뭐 어그먼티드 스케일이니 이런 복잡한 스케일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스케일 군에서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1도냐 4도냐 개념을 버리고 그냥 단편적으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차피 4도 아니면 1도.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해당하는 메이저 7 코드의 3음부터 시작하는 마이너 7. 그러면 그 안에는 3, 5, 7 텐션 9이라는 거죠. 루트를 제외한.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C 메이저 7일 때 E 마이너 7 코드 톤을 생각하고 연주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인 거죠. 루트부터 치는 게 아니고 C 메이저 7일 때 E 마이너 7. 이 마이너스에 두베라바
이게 이것도 E-7이에요. 그렇죠. 리디안으로 빠지면 막 B-7도 칠 수 있고 막 더 복잡해지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텐션 9 코드 활용할 때 그때 이제 요 마이너 7 폼을 요걸 쓸 수 있다라는 거죠. C 메이저 7일 때 미솔 시레 그리고 아까 우리 배웠던 미솔 시레 또 두 개가 연결되죠. 시메이저 7일 때 우리가 배웠던 요 코드 톤을 두 옥타브 엮는 거를 시메이저 7 코드 톤일 때 시메이저 7 코드 톤도 치지만 E마이너 7 코드 톤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레 미솔 요것도 세리레 미레 미레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E-7에 관련된 이 코드 톤 쫙 하는 거. 이것도 제가 다 그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올려놨었어요. 예전에 라이브 영상 말고도. 그래서 그 재생 목록을 그 비드님 잘 찾아보시면 그 재생 목록 안에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재생 목록에 아마 웬만한 원하시는 거는 다 이미 벌써 다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재생 목록에 찾아보시면. 자, 아무튼.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네, 뭐 이 외에도 뭐 많이 있겠지만 좀 대표적인 것만 제가 좀 살짝 집어드렸어요. 그래서